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정말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3.3제곱미터 한 평당 분양가가 2,400만 원대로 고착화되면서 도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커졌습니다. 네, 민간 특례로 추진된 아파트도 평균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돼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최근 1년간 제주도 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732만 원. 3.3제곱미터 분양가로 환산하면 2,420만 원으로 4,400만 원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가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곱미터당 387만 원으로 전국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3월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을 넘어섰고 이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3월부터는 1년 5개월째 7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대 고분양가가 고착화되면서 도민들의 내집 마련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74.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이면 가구 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제주는 소득의 19%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6월 이후로 이제 15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지속적인 분양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건설 원자재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 원가가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오등분공원 아파트의 분양가는 제주 평균보다 200만 원가량 높은 3.3제곱미터당 2,628만 원. 이달 말 오등분공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 도내 평균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